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깥도 보면 이제 실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초록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정된 소재로 항상 얘기하려니까 조금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 꽃들이 저희 집에 온지 그러니까 보자. 9월 9, 10, 11, 12, 1, 2, 3, 4, 5, 8, 9개월이 됐어요. 9개월. 9개월 전에 올때 정말 얘들이 쪼꼬미였거든요. 쪼꼬미, 쪼맨했어요. 쪼만했는데 이게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하고 나니까 쑥쑥 자라더니요, 꽃이 한 개도 정말 작게 폈거든요. 한 요만하게 폈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만하게 폈다면은 요만하게 하나가, 그때 너무 기뻤거든요, 요만하게 펴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제손 안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크게.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하나도 피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두 개. 여긴 두개 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송이가 피었어요. 다섯 송이가. 와, 정말 제가 아침에 나와서 바빠서 매일 찍지는 못하지만 이볼 때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잎이 이렇게 마르는 거는 정상적인 거겠죠?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 이거는 정상이겠죠, 그죠? 약간 노랗게 되는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요즘. 여기 보시면 약간 노랗게 됐죠. 요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왕성, 꽃에게도 왕성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렇게 왕성하게 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 진짜 뿌듯하고요.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즐겁네요.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여기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이것도 덱스케? 얘도요, 진짜 한 개가 겨우 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파리도 무성해지고, 아, 여기도 피네요. 여기도. 아, 진짜 기쁘다. 징커스인가? 징커스인가? 그럼, 진커스, 진커스. 그리고 얘는 이상하게 노랗게 되는 잎이 하나씩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화이트링도요, 마르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가면서까지. 그리고 피고, 그 다음에 이거 도브 포인트거든요. 이거 도브 포인트, 하얗게 폈다가 핑크로 시들어가는 도브 포인트도 하나도 겨우 폈었는데 이제 벌써 꽃 하나에 세 송이가 피려고 하고, 세 송이죠. 하나는 이제 다 되고 두 송이가 더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레이스. 핑크 레이스도 너무 예쁘잖아요. 핑크 레이스도 이렇게 크게. 여기도 지금 피고요. 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저기도 있죠. 여기. 한 송이도 겨우 피던 것들이 한 송이도 겨우 피던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송이가 막 피고 있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요. 이거 제가 몇개 잘라냈거든요, 이파리. 그랬더니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밥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앤틱 로즈도 지금 굉장히 컸어요. 자랐습니다. 일단 자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 꽃이 이렇게, 그다음 심지어 이거 뭐죠? 핑크 레이스는 여기 제가 하나 새 식구를 만들고도 저렇게 자랐습니다. 새 식구 하나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삽목 성공해서 그때 제가 박수 쳤죠, 그죠? 요거고요. 아, 진짜 이거 아침에 연 핑크하고 모드잉, 모로바카 드 노토닝 잉그리드.
이두 개만 보면 배가 부릅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이거를 제가 잘 키워보고 싶은데요. 아, 제가 모르고 위에서 물을 한번 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물을 주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이게 다 이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안에 든게 없어요. 이게 안에 든게 없어요. 쭉정이. 이거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신나네요. 아, 예쁩니다. 예쁘죠? 여러분,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 진짜 초록 옆에 핑크, 빨강. 뭐, 어휴, 이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랑을 주고 있는 라임 제라늄. 라임 제라늄. 아, 진짜. 저번에 제가 글을 올렸다가, 아, 유튜브 올렸다가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운 게 있는데요. 이 꽃잎하고요. 꽃잎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잎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꽃들은 전부 잔잔하잖아요. 이파리가. 그러면 꽃잎도 이렇게 잔잔한 것 같아요. 꽃잎 모양과 꽃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카트로 한번 나가볼게요. 나온 김에 우리 펜지 하고요. 글록시니아 두개 폈어요. 두 개. 우와, 진짜 예쁘다. 글록시니아 이렇게 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꽃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게 끝이 다 이렇게 잔잔하게 잘라져. 이렇게 카네이션 우리 그림 그릴 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잎도 이렇게 요렇게 끝이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꽃잎 모양과 그 다음에 그냥 이파리 모양이 무슨 관계가 있듯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는 것마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시래기 가리개용으로 여기 이렇게 이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피는 계절인가 봐요, 얘들이. 굉장히 튼실하게 올라와요, 지금. 이쁘죠, 이것도. 네 이름이 뭐고? 내가 기억을 못 하겠다. 아하.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토마토 위에서 물을 주니까 좀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 속에 담궈 놨어요. 아, 꺼내야겠다. 토마토도 물 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니네들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위로 뻗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참 진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갈수록 예뻐지고 있는 거. 그리고 색깔에 반한 거. 색깔. 이거 색시볼이라는 한국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자자. 꽃이 너무 잘 피니까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번더 보고 이렇게. 아, 그림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짝 돌아 베란다를 한번 걸었을 뿐인데 덥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여름 대비하셔서 무름에 걸리지 않게 제라늄 잘 보살펴야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아, 좋아.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